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친히 양육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남은 생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욱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축복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총명을 더해 주셔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함으로 부탁하신 모든 일에 더욱 수고할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병중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대답하셔도 돼요. 네. 찾으셨지요? 예,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마자 저희에게 일러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8절 말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읽은 역대상 12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직 수양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답하셔도 된다니까 그랬어요. 6차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6차까지 수양회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 그런 수양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수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여러 용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아마세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각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마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이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와 보시면 16절 보시죠.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한 때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여기 표시하실까요? 여기 표시하시고 사무엘하 5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몇 세에 위에 나가요?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도합 전체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중에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근데 왕위에 올랐던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30대.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서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오늘 우리 20대 청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오셨는데 다윗의 20대는 황무지에서 목숨을 걸고 도피했던 그런 시대, 그런 때였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을 돕겠다고.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는 20대였다고요. 다시 역대상 12장을 돌아와 보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일은 다윗이 20대에 아직 젊은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그 당시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보시면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에 다윗은 도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사울이 또 잡으러 올지도 모르고 10년을요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윗이 이 도피했던 곳을 살펴보면 16군데 정도가 됩니다.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곳을 도망다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닌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마세의 고백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다시요. 18절 보시죠.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이 18절에 아마세가 다윗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세가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하게 되었던 원인이 그 뒤에 나오죠. 18절 중반부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마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마세가 다윗에게 고백했던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기 표시하셨죠? 이사야서 42장을 찾아보죠. 이사야서 42장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2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고 마음을 들여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수양회 때, 수양회 다 다녀오셨죠?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다녀오신 거 맞죠? 가셔서 뭐 보셨어요? 엠마오가 잘 있죠? 교제마당이 어떻고? 예,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어요. 수양회장 곳곳에서 많은 영혼이 거듭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친히 목격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정말 보아야 될 것, 인생이 보아야 될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들어보자고 부탁을 하신 분들의 그 간곡함을 외면했고 무시했고 듣는 속 많은 속. 근데 정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말 보아야 될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세가요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마세 눈에는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에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걸 아마세가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 시대에 아마세는 이것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많은 유태인들은
사울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거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여기 보면 역대상 12장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여기 보면 당시에요 사울 지파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아마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마세가 다윗을 알아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번 수양회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그걸 믿습니다. 우린 그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위에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복음의 진리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그런 눈을 갖고 있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수양의 기간 내내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아마새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보죠. 역대상 12장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 이게 뭘까요? 18절에요.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첫 번째 고백입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겠고요? 다윗에게 속하겠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 첫 번째 마음에 각오해야 될 것,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보면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아마새는 30인의 두목이었어요. 아마새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30명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구성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고 유다 지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는 누가 속해 있는 지파예요? 누구 지파예요? 사울이요.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인정을 초월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면 그러면 마음에 각오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에게 속하겠나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누군데요? 구원받기 전에 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내 위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게 믿어졌을 때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요. 그 위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게 믿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소속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셔요.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셨을 때 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시키셨을 때 또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이제 늦어졌어요. 그럴 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부치들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이날은 큰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다시 보세요. 26절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어떤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내게로 나오라. 이때 구별되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 중에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예,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기 보시죠. 27절 끝부분에 그 형제가 서 있어요. 그 친구가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이웃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인정은 초월되어져야 돼요. 아마세가 다윗에게 고백했던 게 그와 같아요. 베냐민 지파, 아마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두목으로서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인정을 초월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여실히 분명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일깨워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나는 어디에 속했나? 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여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예?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오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요.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수고하려고 하고, 거기에 온 마음과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의 모습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14절 말씀이고요. 15절에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지면 섬기는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이건 찾아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7장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에, 압송되어질 때 이제 그 허리케인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이제 배가 난파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다시 보시죠. 나의 속한 바, 소속이 어디래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리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소속과 섬기는 것과는 연결돼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세상을 섬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섬기는 겁니다.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섬기는 것도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대상 12장 다시 돌아와 보시죠.
아마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첫 번째 고백했던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소속이 다윗 당신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고백하죠. 18절 중반에 있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첫 번째는 소속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를 고백해요? 이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윗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건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왜요?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지파니까 아이 사울에게 속해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하면 우리도 같이 전쟁을 하고 또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도 당신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함께 있겠다고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각오라면 두 번째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는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겠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를 주님 원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요 마음에 각오해야 돼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뭐예요? 난 어디에 속할 것이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오해야죠. 뭐를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여기 사도 요한이 어디에 동참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너희 형제요. 이 형제님, 자매님, 참 이 호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형제님이 자매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첫 번째 예수의 환난에 참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되었고 그리고 참음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난받는 중이었고요. 거기에 참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복음을 위해서 어디에 동참되어져 있고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면 복음과 함께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도 함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고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세가 첫 번째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무엇을요?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때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 다윗 당신과 지금은요 도피자예요. 20대의 도피자 왕, 당시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왕의 제가요 가끔 이렇게 한국말이 안 돼요.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 이 당시 사울이요. 이 사울이 볼 때는 이 다윗은 이건 죽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세상에서 볼 땐 그건 미련한 일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 눈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셔요. 이제 남은 7차 수양회, 정말 7차 수양회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요 마음에 각오하고 이제 남은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뭐부터요? 소속이 어디냐? 예. 어디에 속해서 살 거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남은 때 살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한, 다윗과 동행하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던 길처럼, 고난의 길이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길일지언정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만 더 볼게요. 역대상 12장 다시 돌아와 보시죠. 18절 맨 끝부분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이 아마세를요, 아마세가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아마세를 받아들여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님께 속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정말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기간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고 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마세의 고백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더욱 힘을 주셔서 부탁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더욱더 담대히 충성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7차 학예 수양에도 말씀 앞에 나온 그 모든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온 그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나타내는데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